강원도가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3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원주시에 이어 올해는 속초와 삼척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6세에서 18세 아동과 청소년 4,500여 명이 무상으로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000원씩 지원되며 지역 내 6개 편의점 브랜드와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우유와 유제품을 지원액 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